네, 반갑습니다. 미스터 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Don't you need to 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you need to. 자, 이것은 뭐 not이 붙은 표현인데요. 이걸 빼면 do you need to가 되죠. 너는 필요하니인데요. 뭐 하기가 필요하냐.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To study 하면 공부하기가 되죠. 합쳐서. Do you need to study? 자, 그런데 우리 문맥상 Do you need to study도 공부할 필요가 있니? 이게 아니죠. 공부할 필요 없어? 너 왜 그렇게 계속 놀고 앉아 있어? 라고 묻고 싶으면 Don't you need to 이렇게 바꿔서 not을 살짝 반대로 껴넣는 거죠. Don't you need to 띠리리 하면 너 그거 할 필요 없어? 빨리 해야지 너의 본분을 잊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Don't you need to study 말고요. 너 사과할 필요 없겠어? 하면요. Don't you need to apology? 너 사과해야지. 아니면 너 이거 필요하지 않겠어? Don't you need to use it? 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자, not을 넣은 표현이 좀 더 자주 쓰이고 유용한 경우도 있죠. 자, 이게 바로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do you need to도 좋지만 don't you need to 해서 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중히 묻는 표현 함께 배워봤습니다.